올라가서 이게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이 전에 있었던 화면이 있었죠. TEDx 나올 때 이 발이 막 떨어지던 거. 그걸 보다가 생각났던 게 몇 해 전에, 한 10년 전쯤 됐는데요. 나무가 생각났어요. 그때 봄날에 어느 산자락에서 한 1년을 살다가 그 이름의 봄이 나왔었는데, 그 봄날 그 아주 오래된 나무들, 벚나무들, 또 여러 나무들에서 싹들이 막 돋아났어요. 푸릇푸릇한 싹이 나고 무성하게 여름에 잎이 났다가 가을이 되니까 막 떨어져요. 어디론가 막 가요. 바람이 막 날지. 요즘 바람 많이 불죠, 가을에. 막 날아가던데 봤더니 얘네들은 다 날아가고 이 잎이 부상했던 나무는 다시 뿌리가 됐더라고요. 혹시 겨울나무 봤어요? 이렇게 뿌리처럼 막 올라와 있는 거, 안산한 가지. 그래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아, 이 나뭇잎들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 나무 땅속에 있는 뿌리에 가서 다시 또 나뭇잎이 되었겠구나. 여름에는 밖으로 나와서 잎을 내지만 겨울에 우리가 보이지 않죠.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처럼 있었던 나무 밑에 다시 이파리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나무 이파리 떨어지면서 이게 다시 생각났는데, 그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사라지는 건 없어요. 변화하죠. 계속 움직여가죠. 내가 먹이를 먹으면 입으로 들어왔던 먹이가 그 소화가 되죠. 소화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말로 나오죠. 이게 바라보는 눈빛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나를 보는 눈빛으로 나오고, 귀로 듣고, 이건 계속 움직여요. 이게 사라지는 건 없어요. 성질이 변화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울림이 있었다가 또 그것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서 또 어떤 생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 지금 오늘 내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우리 내 삶 속에서 같이 울림으로 또 다른 삶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럼 이제 아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사회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일어나지 말고 앉아 계세요. 주인공 아닌 사람만 일어나세요. 아까 리허설 할 때요. 주인공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 주인공을 만들까? 아, 인나는 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의자. 안 인나겠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에요. 바로 주인공은 다죠. 여러분들 다. 그 그림은 뭐냐? 바로 나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인공인데, 그림은 미술이라는 것은 그 나를 그리는 거예요. 나. 내가 누구인지 나를 나답게 그리는 게 미술이거든요. 그래, 내가 나로서 잘 살려면 미술을 잘해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야 잘 살아요. 그림을 못 그리면 못 살아요. 오늘 그림 그리고 온 사람. 아, 이거 또 그림 그리고 온 사람은 앉아야겠대. 다 그렸죠? 아침에 옷 누가 입혀줬어요? 그건 대답해보세요. 제가 스스로 입었죠. 머리도 스스로 입고.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은 저처럼 입삼아서, 여기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 한 장 돌려봐 주시겠어요? 처음 나왔던 자리? 되나요? 이건 제가 새칠놀이라고 철사로 성명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주로 그 우리 사회 삶에 대해서 그리는 일인데, 이렇게 판에다 그리는 것만이, 저 같은 이제 미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것만이 그림이 아니라, 내가 옷 입고 하는 게 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그리면, 내가 옷을 잘 입고, 내가 표정을 잘 그리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져요. 모두가 좋아지는 거죠. 그, 미운 것 보면 어때요, 마음이? 미워지죠? 예쁜 거 보면 예뻐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그려서 이 땅이 아름답게 예쁘게 내놓으면 이 땅이 밝아지고 예뻐져요. 미술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술 드셔요? 예. 술 안 드시는 사람만 일어나 보세요. 박수 쳐줄게요. 그 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렇게 입으로 마시는 술은 안 드셔도 괜찮아요. 마셔서 즐겁기도 하고 마셔서 배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자기 선택이고요. 그러나 이 술은 꼭 마셔야 돼요. 그 저 뒤에 계신 분들이 글자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술이라고 썼어요. 보이는데도 글씨를 못 읽어서 안 보인다고 하신 분 그냥 아르시라고 미술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이 미술은 무슨 술인가? 아름다운 술이에요. 되게 맛있겠죠? 그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술 취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아니 단계가 있죠. 처음 술은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요. 완전히 뭐 되죠? 술 되죠? 그러면 이 미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아름다움을 살짝 건드려요. 아름다움의 맛을 보겠죠? 아름다운 길이 놀아요. 다음에 아름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온통 아름다워져요. 내가 아름다워져요. 그럼 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양준웅 박사가 이제 여러 뭐 교수 선생이라는 우리 아름다움에 대한 말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 중에 뭐 내것다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아름을 그 알아차린 지자를 쓰기도 하고 열매 실자를 쓰기도 하는데 양준웅 박사께서는 그 아름답 고해에서 아름답을 찾았는데요. 이건 잘 안 보일 거죠. 자 뒤에 아름답은 바로 나답다, 사람답다. 이거 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하면서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옷 입는 게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늘 그리고 살면서도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주인이죠? 나는 주인이에요. 자유인. 그러면 왜 미술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했냐면 나를 찾고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인, 자유인은 종살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주인은 자유인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술을 하게 되면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 음모가 있어요. 모두가 그림이 안 돼요. 모두가 자유인이 되면 노예를 못 삼으니까, 종살이 못 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림은 특별한 사람들 하는 것, 글도 특별한 사람이 약 쓰는 것, 뭐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다 타고났어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지요. 여기 혹시 사주,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게 사주팔자죠. 사주팔자는 주역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사주팔자 뽑아낸 인구가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많이 나고 어떤 골에서는 무엇이 나다라는 통계들이에요. 그래서 세무골로 생긴 곳에는 세무틀에서 세무관중이 나오겠죠. 네모에서는 네모가 나오고 별에서는 별이 나와요. 그 궤도루팡하고 셜록 홈즈 얘기 모르시는 분 다 알죠? 셜록 홈즈는 이렇게 몇 마디 얘기 나눠보면 아, 너 어디서 왔지? 너희 집 부동산 얼마지? 다 알잖아요. 너 학교 어디까지 남았지? 그 사람이 먹는 습관, 옷 입는 거, 걷는 표정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적어도 셜록 홈즈는 그 남한 땅의 문제는 모르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어느 강은 어느 지역, 어느 것 이걸 다 빼고 있었어요, 통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이나 몸짓이나 옷 입은 품새나 이런 걸 딱 보면서 이걸 막 정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 끄집어내요. 딱 맞아요. 그게 그 통계죠. 사주팔자는 어느 날 여름에 혹은 가을에 겨울에 밤에 낮에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런 성격을 갖고 태어났을 거라는 통계죠. 그러나 여러분의 운명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냥 이 틀이 아닌 그냥 반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물르고 싶은 대로 주물러서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되게 우리가 그 잘못 이렇게 좀 어긋난 교육은 그 틀을 만들어 왔어요. 계속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요즘은 전공자들이 되게 많죠. 전문가들이.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 집밖에 못하죠. 이제 그걸 깨야 돼요. 그 서양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저기 나오죠. 미술책에도 나오고 뭐 어디 물리 이런 데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왔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정약은 우리나라 정약은 선생 같은 경우도 글도 쓰고 뭐 이거 과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물론 나도 그래요. 잘생겼죠? 그 제가 글도 잘 써요. 글씨 쓰는 거 보니까 잘쓰게 생겼죠. 그림도 잘 그려요.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운동도 잘해요. 몸매 보니까 생겼죠? 그 헤드 연사 10개 명에 잘난 척 하지 말래요. 이제 아, 하기로 했어요. 잘났으니까. 근데 나하고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제 일터에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그림을 자꾸 어떻게 이겼을까 얘기해주면 나는 알아줘. 당신과 나는 달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손가락 몇 개니까 못 봤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여섯 개예요? 열두 개예요? 말해요. 그러면 잘 보여줘서 잘 보라고. 몇 개예요? 열 개. 여러분은 손가락 몇 개예요? 똑같죠. 눈코입 똑같죠. 우리 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하늘은 공평해서 같은 힘을 줬어요. 그런데 이 손은 무슨 손이야? 한 손이에요. 그림을 그린 손. 그리고 혹시 아직 안 그린 손, 여러분은 아직 안 그린 손일 뿐이죠. 할 수 없는 손이 아니라 아직 안 한 것. 한 것 그 차이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아니죠.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리기만 하면 돼요. 그림이 얼마나 쉬운 건지 보여드리면, 이걸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움직이는 방법은, 이거 누구 나와서 해볼래요? 아니면 내가 할까요? 시간이 없는 남겨도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잖아요. 이리 막 가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가요. 얘를 하나 딱 지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갔군요. 이제 이렇게 하면 갈팡질 편하죠.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은 말이에요. 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보이는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걸 하죠. 어디로 가라. 그리고 또 이걸 움직이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움직여요. 어디론가 막 가죠. 이게 그림이에요. 그 저가 질 삼아서 이렇게 판에다 그리는 것만이 그림이 아니라 그 옷 입는 게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내 집을 잘 꾸며야 돼요. 이게 목말라서 물 마시고 갖고 온 거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게 묶여있죠? 아까 얘를 자꾸 잊어버렸어요. 어디론가 막 굴러다녀가지고. 아마 저 뒤에 있으신 분은 안 보일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항상 침 튀기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뒤에 앉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술과 마술은 어떤 차이? 점 하나 차이, 맞아요. 미술, 마술은 점 하나 차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트라고 쓰는 말이 옛날에는 두루두루 쓰였어요. 마술에도 쓰이고 학문에도 쓰이고 바로 아트는 갈고 닦는 거예요. 뭔가 그 기술이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래 미술과 마술은 점 하나 차이인데 이 속에 미술이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그 아까 잠깐 나오던데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했죠? 이건 매직이라고. 저 보여요? 내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생긴 사람 물론 보고 있겠죠? 답답하지 않나요? 치워보니까 시원하죠? 잘 안 보이시는 분 이따 집에 가서 거울로 한번 보세요. 1mm도 안, 이건 한 1mm 되겠네요. 낚싯줄인데 이게 하나 있으니까 좀 보기 답답하죠. 눈맛이 힘들죠. 없으니까 시원하죠. 공간이 틈이 트이죠. 그 사진기는 초점을 딱 잡고 나머지가 흐려지지만 사람은 그 공간 굴레를 훔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답답해요. 없으면 시원해요. 물론 얘 없으면 더 시원해요. 아, 바로 볼 때 그렇죠? 공간이 달라지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이 숨막히는 것들을 알아차려서 숨통하게 하는 게 미술이에요. 숨을 잘 쉬어야 잘 살잖아요. 숨막히는 것들을 그게 빛깔이든지 질감이든지 어떤 선이든지 알아차려서 그걸 숨통하게 하는 게 미술이죠. 창문이 쇠인가 플라스틱인가 나무인가 이거에 따라 기분이 달라져요. 색깔이 노랑인가 빨강인가 풀빛인가. 또 뭐가 있죠? 형태. 동그라미 창인가 세모꼴 창인가 이거에 따라 내가 이 동그라미로부터 뭔가 기운을 받아야 이게 딱 밥 먹지 않더라도 그 기운이 와요. 그래서
굴레를 잘 그려놓는 거, 잘 꾸미는 거, 이게 내 삶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하나의 기운, 바탈입니다. 시간이 2분 44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주인공이 했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나오면 조연들은 뭐 해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죠? 그러면 지금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고 내 둘레 또 다른 주인공들이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영화 장면을 보면 영화가 나오면 주인공 그 출연진들이 몇 명이야 돼서 몇 명 안 되죠? 웬만한 영화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걸 끌어가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되죠? 바로 인생은 연극이고 인생은 하나의 영화에 한 영화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이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아요? 세 번 살아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내 인생 한 번 살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체로 여기 보면 이제 20대 젊은 나이들이 주로 많은데요. 지금까지 한 20년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10년? 50년? 100년? 얼마쯤 살지 모르는데 이 삶을 내가 그려야 돼요. 그 영화는 대본에 따라서 주인공이 움직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의 몸짓을 따라서 모든 화면이 잡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가 주인공이 앉아있는 자리고 지금 이건 영화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옆에 많은 조연들이 앉아있고 이 조연이 서서 얘기해요. 지금 주인공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제가 있었죠. 내일은 테드의 강의라 맘먹었던 어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내일은 무엇을 꿈을 꿀 것인지 없어요. 대본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본은 누가 써주지도 않아요. 영화는 대본 작가가 써주고 연출자가 연출하지만 내 삶은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일이라는 건 오늘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있어요. 그림은 바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은 꾸다 그러죠. 꾸어오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걸 빌려오는 거예요. 미리 갖고 와서 오늘날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발자리를 미리 그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로 그려야겠다. 옷 입는 거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오늘이란 말이 굉장히 소중해요. 오늘을 쓰면 이렇게 쓰죠. 오늘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띵동 땡동. 아 조금 남았, 2초 남았군요. 오늘 이렇게 읽어요. 오늘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오네오. 이 자리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밖에 나가 잠깐 쉬면서 음료수 한잔 먹고 사탕 하나 먹었던 거 없어요. 내가 처음 시작했는데 아무 얘기했던 거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서 1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기 갑자기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저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 가득 찬 빈틈없이 꽉 찬 이 자리.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어제들이 쌓이게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내일은. 그림은 바로 오늘 이 자리를 그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 다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숨 막히는 거 숨통하게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겠죠. 내가 잘 살아야 누구 잘 사니까. 시간을 지나가는데 얼굴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아까요? 재미없으면 그려가면 돼요. 그 어느 날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왔어요. 그때 앉아있는데 그때 다른 일이 하고 있었어요. 그림으로 그리지만 다른 거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신 찾지를 했어요. 키도 이만한 아름다운 노인이 되고 있었어요. 너무 샌드게 있었어요. 그 옆에 물론 키도 이만한 멋진 남자가 가서 불타고 내리네요. 남자가 그 시시하고 멋진 남자가 있어서 일단 제껴놓고 이 여인이라고 지금 눈빛을 마주치고 볼까 한참 전인데 참선은 그냥 딱 앉아서요. 뭔 얘기를 해요. 근데 목소리가 거칠어요. 허스키에다가 뒷골목 얘기를 딱 하는 거. 그 육지거리가 다 걱정없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러니까 얼굴은 그 외모에 있지 않다. 우리가 배우들을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 배우가 있는데 어떤 데 가면 되게 예쁘죠? 뭐 굉장히 예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예쁜 배우들이 있었는데 어느 장애인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 장애인 끝나고 보면
그리고 옛날에 같이 싫어하죠? 그 얼굴이 성형수술 하거나 장애인 할 때 같은 얼굴로 나오는데 되게 미워 보여요. 왜 그러냐? 장애인 역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표정이 나와요. 얼굴을 그리는 것은 이 표정이 있어요. 즉 마음 속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 사람의 겉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그리는 거죠. 실제 참이 그리는 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뚜렷이 보게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의 것들을 많이 그리시죠. 그리는 방법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얼굴을 그리는데 성형수술을 그리지 말고 힘들게 화장하지 말고 그냥 내 눈앞으로 내 표정으로 마음을 그리세요. 그게 가장 나은 거예요. 나처럼 대충 생겼어도 내가 이쁜 척 하고 바꾸면 되게 이쁘게 봐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완벽히 잘생겼어도 내가 성질내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렸어요. 아, 얼굴은 내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다 잘생겼잖아요. 어느 날 얼굴 보세요. 주머니에 요금도 쑥하고 옷도 잘 입었는데 딱 나오라고 그러고 이 상태 있죠? 마음 사이에 표정이 틀린 거예요. 대충 잠 있는 얼굴을 팍 봤더니 막 빛나서 편하게 잠을 자서 마음이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게 그립니다. 얘기하고 싶은